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 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두산과의 3연전, LG 트윈스가 9-0 대승을 거두고 1890일 만에 두산전 시리즈 싹쓸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수모를 당해왔습니까? 가을 야구에서 또 2018년도에는 1승 15패,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 매년 가는 동안 LG 트윈스가 2017년까지는 잘 싸워오다가 2017년 전반기까지는 잘 싸워오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두산전 시리즈 열세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두산전 8승을 달성합니다. 올 시즌에 두산전 8번 이겼고요. 남은 경기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다시 상대 전적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까지 됐고요. 오늘은 5년 만에 두산전 수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경기 켈리와 이영하의 맞대결. 사실 켈리가 11승 1패를 달리고 있지만 그 1패가 두산전이었고 뭐 다음 두산전에서는 극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에는 LG전에 한 번 지고 한 번은 또 승리투수를 했거든요. 그 전통적으로 LG전에 강했던 이영하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흐름이 좋지만 아 좀 꼭 좀 이겼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쉽게 점수가 나면서 두산전 9-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켈리가 켈리다운 피칭으로 시즌 12승을 달성을 했고요. 최은성 선수가 5타수 4안타 1홈런 5타점의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4번 타자다운 활약이었고 문보경 선수 시즌 5호 투런 홈런, 이영빈 선수, 이재원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뭐 타선이면 타선, 투수력이면 투수, 정말 이 팀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7연승에도 성공을 했고요. 두산전 시리즈 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케이시 켈리의 피칭을 보겠습니다. 켈리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등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삼진을 많이 잡는 것도 좋지만 역시 빠른 볼로 타자의 타이밍을 좀 뺏는 피칭이 있었습니다. 포심, 투심 모두 최고 구속이 150까지 올라왔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초반에 좀 투구수가 많았습니다만 특유의 땅볼 유도로 많은 타자들을 잡아냈고 또 다른 야수들의 호흡도 빛났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박계범의 도루를 잡아냈고 또 병살 플레이 이영빈, 손호영,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병살 플레이도 기가 막혔고 오늘 오지환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는데 내야수들이 또 힘을 내서 켈리의 이 피칭을 잘 도와줬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커브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좌우 타자 상대로 변화구 하나씩 추가를 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오늘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볼과 이 커브 슬라이더 조합으로도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이 141까지 나왔어요. 이 고속 슬라이더로 두산 타자들을 잘 요리하면서 켈리가 역시 켈리다운 피칭을 오늘도 펼쳐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기 등판을 마감하게 되었고 전반기에 무려 12승째를 거두게 된 케이시 켈리입니다. 오늘 이제 평균 자책점도 2.28까지 내렸고 5월 11일 잠실 하나전부터 개인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켈리고요. 5월 17일 수원 KT전부터 오늘까지 10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투구를 펼친 케이시 켈리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록이죠. 7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투구 개인 기록을 다시 한번 깨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LG 트윈스 KBO 리그의 레전드 외국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케이시 켈리인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올스타전이 있어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올스타전에 등판을 해서 한 2이닝 정도 감을 좀 찾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원 NC전에 등판을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주에 화요일에 SSG전 등판을 하고 또 그 주 일요일에 등판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또 키움전이거든요. 요렇게 세 번의 등판을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가져가는 게 켈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NC전에 등판을 하게 된다면 SSG전, 키움전 두 경기 다 등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창원 NC전에는 남은 선발 투수들을 잘 조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화요일 낮에 꼭 업로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점수 난 거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결승점이 이재원 선수의 적시타에 의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LG의 젊은 피들이 좀 만들어냈는데 선두타자 문보경 선수가 볼넷으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골라 나갔고요. 유강남이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이영빈 선수가 또 우전 안타를 빠른 볼에 역시 강점이 있는 이영빈 선수의 타격이었고 원아웃 1, 3루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이영하가 이제 초구에
변화구를 던졌어요.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빠져나갔고 2구도 잘 참았고 3구에 패스트볼 들어오는 걸 놓치지 않고 이재원 선수가 1타점 적시타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재원 선수 경기 후에 방송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홍창기 선수가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변화구로 이제 살살 유인구를 던지는데 초반부터 너한테 좋은 볼 안 주는데 굳이 그걸 네가 칠 필요가 없다. 골라내면은 분명히 네가 생각한 공이 들어올 거고 그에 맞게 타격을 하라는 조언을 얻었고 이재원 선수가 잘 실행을 해서 결국에는 1타점 적시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또 홍창기 선수의 숨은 조언이 빛났던 이재원 선수의 적시타 장면이었고요. 이후에는 역시 반짝반짝 빛나는 4번 타자 최현성 선수의 5타점 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3런 홈런 안타 내안타 2루타로 오늘만 4안타 5타점에 그야말로 4번 타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먼저 시즌 9호 홈런을 때려냈죠. 1대0으로 앞서는 상황에서 이 문성주와 김현수 선수의 안타로 무사 1-3루가 되었고 최현성이 이영하의 공을 받아쳐서 슬라이더였어요. 슬라이더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시즌 9호 홈런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최현성 선수가 무안타로 최근에 3경기 연속 홈런 치던 게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또 오늘 경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대폭발을 해버리면서 팀에 필요한 점수들을 알맞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최현성 선수의 스윙 한 방으로 LG가 이영하 상대 포비아를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홈런이 나왔고요. 4회에는 박혜민 선수가 2루수 쪽 깊숙한 내야안타 그리고 도루로 2루까지 진루를 했고 김현 선수가 볼넷을 골라나가면서 또 2아웃 1-2루의 찬스가 최현성에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최현성 선수가 1타점 중전 적시타로 스코어는 5-0이 되었고요. 또 6-0을 만드는 박혜민 선수의 희생플라이 때는 유강남 선수가 3루에 야 저는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홈을 파고들면서 또 6-0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8회 초 2아웃에 이천웅 선수가 대타로 나옵니다. 이제 승부는 거의 갈렸고 김현수 선수 대신에 이천웅 선수가 교체로 출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천웅 선수 밀어친 타구가 좌익수 앞에 딱 떨어지면서 또 안타가 되죠. 이렇게 2아웃 1루가 됐는데 박정수를 상대로 우중간 쪽에 너무나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이천웅 선수가 3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7-0이 되는 2루타를 또 최현성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마지막 3연전에 문을 닫는 문보경 선수의 쐐기 투런 홈런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날에는 엘리니, 문보경이 빠지면 섭섭하죠. 1891 만에 수입을 자축하는 문보경 선수의 투런 홈런이었는데요. 박정수 선수가 이제 최은성에게 2루타를 맞고 계속해서 승부를 이어나갔는데 초구에 패스트볼 들어온 걸 놓치지 않고 아주 좋은 스윙으로 우익수 뒤에 키를 넘겨버리는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발사각도 21도 라인 드라이브성 홈런이었고 타구 속도는 164km였습니다. 정말 이 홈런이 9점째가 되면서 벤치에서는 이호준 코치가 굉장히 또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점만 더 내면 또 이호준 코치님이 커피를 사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보경 선수의 홈런이 투런 홈런이 돼가지고 홈런도 치고 코칭 스텝에 사랑을 더 받을 것 같아요. 너의 홈런 때문에 9점으로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문보경 선수의 아주 좋은 홈런이었고 문보경 선수가 뭐 6월 이후에 쭉 맹타예요. 그리고 홈런도 간간히 치고 있는데 이 감을 후반기에도 이어가야죠. 지난해 후반기에는 좀 안 좋았는데 이것들을 좀 만회를 해서 후반기에도 주전 3루수는 문보경이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경기에서 그냥 뭐 5-0, 6-0으로 두산에게 질 경기도 9-0이 되고 10-0이 되고 이렇게 추가점이 나면서 더 이 점수 이상의 어떤 심리적으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그런 순간을 만들었었는데 역으로 맨날 당했었는데 이번에 3연전에서는 5-0으로 이겼으면 조금 네, 씁쓸할 뻔한 아 그냥 5-0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야 수입이다 이럴 텐데 9-0까지 벌리는 문보경 선수의 확실한 한 방으로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홈런 타고 날아가듯이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3연전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 역시 최은성 선수입니다. 이것이 4번 타자의 타격이죠. 뭐 어둡지 않은 거 몇 개 치고 세레머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경기에서 실력으로 보여준 최은성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은성 선수 7월에 9경기에서 4할 오픈 7리터율 OPS가 1.439가 됩니다. 이번 주에만 4개의 홈런 12타점을 때려냈고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3할 6푼 1리타율 8홈런 34타점을 기록을 했던 최은성 선수인데 원정에서 기록이 더 좋은 최은성 선수고 또 오늘도 잠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까지 이제 한 개가 남았고 통산 100홈런까지 7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총 54타점으로 기아 나성범과 함께 어느덧 타점 공동 7위까지 오르게 되는 LG 트윈스의 클러치 히터 해결사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의 반짝반짝 빛나는 활약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야구가 없습니다. 월요일은 경기가 없고 내일은 또 두산전 수입 특집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겠고 화요일 6시 반 잠실 야구장에서 이민호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승리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고요. 이민호 선수가 또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지만 또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잠실 홈에서 하는 만큼 좋은 피칭으로 또 소크라테스와 박동원이 없는 기아 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양현종과의 경기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양현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또 판원이의 등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선발 투수 공개가 되면 또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아, 이번 주 전승을 거둘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에서 대역전극 거뒀고 25년 만에 삼성전 수입을 했고 또 오늘은 1890일 만에 두산전 수입을 달성하는 아주 기분 좋은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기 3경기가 남았는데요. 다른 거 없죠. 그냥 이기면 됩니다. 10연승까지 마무리 쭉쭉 달려가서 전반기를 기분 좋게 해피엔딩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